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 한입 어때? 오늘은 운동 전에 하면 수행 능력과 근육 성장에 치명적인 최악의 실수 6가지를 소개해볼까 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외인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잘 봐뒀다가 근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더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뒤끝내길 바랄게. 가장 먼저 운동 전 가까운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마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고 넘어가려고 해. 아무튼 그 첫 번째 이유는 뱃속에 음식물이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어를 잡고 힘을 줘야 하는 부분에서 위장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결국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는 우리의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겠지?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장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 소비와 대부분의 혈액이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는 거야. 이런 상태가 뇌로 가는 에너지 및 혈액의 양을 줄여서 자주 느끼는 식곤증이라는 걸 알고 있지? 이 상태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혈액과 에너지가 뇌가 아닌 소화기관의 근육으로 분산이 될 거고 결국 피곤함과 함께 수행 능력이 현격히 하락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이게 심하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까지 유발시키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운동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 식사 후 두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소화가 이루어지지만 폭식 수준의 많은 양이나 소화가 느린 지방류를 많이 먹었다면 3시간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운동을 할 계획이라면 이를 유념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먹는 게 좋겠지. 다음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라는 거야. 카페인이 운동에 좋다는데 뭔 쌉소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 카페인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맞지만 고함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담즙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는 결국 대장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한 세트마다 가져가야 할 휴식 대신에 대변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단순 대변 신호라면 참을 수 있겠지만 심하면 복통까지 일으켜서 참을 수 없게 된다고 해. 사실 이건 운동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부작용일 뿐이고 더 많은 부작용으로는 집중력 하락, 불면증, 심박수 증가, 불안감 증가, 혈압 증가 등이 있다. 하네. 그래서 우리는 성인 하루 권장량인 400mg보다 적게 마셔줘야 좋겠지? 흔히들 마시는 백다방의 500ml 맛 아메리카노에 237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 잔이면 적당할 거고 부스터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권장량을 초과해서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해. 다음 세 번째는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고 하네. 대부분은 근육과 인대를 늘려주면 부상 방지와 혈액 공급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2, 30초 정도 같은 자세로 길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심하게 이완되어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면 충분한 웜업과 함께 수행 능력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여기 201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기, 높이뛰기, 웨이트리프팅 선수들이 정적 스트레칭을 한 후에 운동을 했을 때 원래 자신의 능력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동적인 스트레칭을 한 후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해. 즉 많은 프로 선수들이 그렇듯 굳이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할 필요는 없고 동적인 가벼운 유산소를 하고 첫 웨이트 운동에서 가볍게 무게를 올려가며 여러 번 웜업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수축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근육 회복과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다음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 앞에서는 가볍게 웜업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니 어이가 없겠지? 여기서 말하는 유산소는 너무 과도하게 고강도 또는 몇십 분씩 하는 걸 의미해. 보통은 빠른 걸음이나 사이클로 적당히 10에서 15분 정도만 땀이 살짝 날까 싶을 정도로 몸을 데워주면 되는 데 살을 빼겠다고 유산소부터 빡세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 성분인 글루코스가 고갈돼서 웨이트 운동 시 해당 부위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결국 수행 능력 하락을 초래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체중 감소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가장 좋은 건 웨이트 운동과 다른 시간대에 해주는 거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웨이트 후에 15에서 20분 정도로 해주는 게 좋대. 그러면 웨이트를 할 때 1차 에너지원인 글루코스가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이후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산소와 함께 체지방을 분해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당연히 지방 감소에도 좋겠지? 물론 근력 운동 후 장기간 하면 근손실이 날 수 있으니 20분 넘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해. 다음 다섯 번째는 운동 전에 직접적인 코어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플랭크나 복근 또는 허리 운동 등으로 균형을 잡을 때 필요한 근육들을 단련하는 거지. 이걸 선행해주면 코어가 많이 필요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풀업 등과 같이 특히 복합다관절 운동을 할 때 제대로 된 수행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지면서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웨이트 운동으로 코어 근육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나서 마무리 운동으로 해주거나 다른 날에 따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겠지. 다음 여섯 번째는 너무 긴 낮잠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단순히 10에서 30분 정도 자는 거는 오히려 에너지 재충전과 함께 정신도 맑아지게 해서 운동 수행 능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30분이 넘는 시간을 자게 되면 점차 넌 렘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깼을 때 몸의 긴장이 풀려서 더 피곤하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운동 전에 피곤하다면 짧게 낮잠을 자는 게 도움이 되겠지. 추가적으로
참고로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해. 물도 많이 마시면 어지러움이나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운동 중간중간에 약간씩 마셔주고 운동 후에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술을 약간 마셨다거나 집에서 운동을 한다고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로 운동하는 것도 피해야 한대. 이건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운동 전에 복통이나 두통 등의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한대. 이에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이 있는데, 고통이든 두통이든 없애기 위해 섭취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수축감도 더딜 뿐만 아니라 잘못된 동작 또는 무게로 인한 운동 수행 중에 오는 통증도 느끼기 쉽지 않아서 부상이 생길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오늘은 운동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 6가지를 소개해봤어. 운동 경력이 있는 분들은 웬만해선 알겠지만 혹시 모를 초중급자를 위해 준비해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아무튼 형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항상 기억해뒀다가 운동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행을 하고 다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머슬한 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